언젠간 슈퍼개미 언제 되는 거야 뭐 슈퍼개미 우리 오랜만에 방송하네. 아 혼자 하니까 심심한. 혼 라이브는 혼자 하는 게 더 라이브도 같이 하면 더 재밌겠다. 다음에 라이브 같이 할까? 라이브 나 어제 많이 벌었어요. 뭐. 얼마? 어제? 얼마인지 안 세봤는데 몇만 원 벌었어. 오. 거기 한 시간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객님. 절 한 100번 하고 어? 어제 500분 오셨다니까. 야 나는 여보 라이브 방송은 빠오빠오 유튜버보다 더 많아. 아니 제이엠님도 봤더니 막 200명 가전주부도 막 200명 막 100명대 막 이렇더라고. 나 어제 500명 오셨다니까. 근데 왜 구독자는 이렇게 안... 아니 많이 늘었지 그래도 많이 늘었지. 문 닫을 수 없나 한 만 명 되면은. 자 오늘은 장부터 보자고. 자 보기 전에 먼저 호호호호호 미쳤어 장인 미쳤어. 보자. 야 오늘 대화랑 거 봐. 오늘 또 올라 대화랑 우리 주력이잖아. 어 그리고 또 우리 어 우리 주력. 주력은 아니고 강제주력 개천 물린 거 하림지주 오랜만에 오늘 오른다. 오랜만에 얘 결국은 가 하림지. 나는 걱정은 안 해. 그냥 인고의 시간만 좀 필요할 거야. 그리고 또 뭐 있나? 오우씨 에로티베큐만. 이거 아침에 느낌이 좀 쌓여가지고 이거 아침에 샀어. 이제 느낌이 좀 쌓여. 저번에 팔았잖아. 조금 더 샀었잖아. 조금 더 샀어. 느낌이 좀 쌓여가지고 에로티베큐. 근데 이런 것들 몇 개 졸업하면은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얘기해야 돼. 저번에 내가 그래서 대형주로 좀 저거 하려고 단타 치는 종목. 왜냐면 방송에서 좀 조금 그렇잖아. 사실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저번 주에 종목 얘기한 게 있어. 뭔지 알아? 뭐? 대형주. 나 뭐 산다고 얘기했어. 삼성 SLT? 아니 삼성 SLT 예전에 샀잖아. 예전에 사서 물량 늘렸고 SK 이노베이션이야. 내가 뭘 살 알고 산 건 아니고 어? 방송 딱 해서 딱 했는데 어제 샀는데 하루 만에 4%. 호! 아니 알고 샀지. 회사 좋아져. 실적 잘 나올걸? 괜찮을걸? 유가 올랐잖아. 유가 스프레드도 그렇고 얘네 설비가 얘 정유 설비가 다른 데랑 달라. SK는 좀 더 밸류에이션 업을 해줘야 돼. 더 좋아. 이거 얘기하면 길고. 자, 몰라서 얘기해. 몰라서 그런. 어? 들켰나? SK가 좋아요. 그냥 그것만 외우면 돼. 뭐 왜 좋은지 알면 뭐해 그거. 어? 여보, 자기 뭐 알고 싶어? 아니. 그거 알아서 못다 써. 그냥 사! 주식계의 까난 방송. 아니, 사지 마, 형들은. 사지 마, 방송. 그리고 오늘 한화. 한화 사무비는 이제 본전 왔어. 거의 본전 왔어. 이것도 진짜 힘들었지. 아, 진짜 오늘 하나 얘기하겠다. 하나. 어? 회장님. 어? 동관이한테 막 다 물어주고. 어? 이번엔 회장님을 밀었단 말이야. 주주도 사람이야, 사람! 주주도 사람이야! 예전에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중에 달라졌어요라는 EBS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자기한테. 거기서 어떤 그 청년인데 다 컸는데 어머니가 힘들게 노력하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이제 막 늘어져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지. 진짜 좀. 나 욕하고 싶은데 욕하면 고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 이름 얘기 안 하니까 괜찮대나? 그래 나쁜 친구였어. 나랑 완전 반대지. 그럼 엄마가 어디 친일 시켜주고 했는데 일 안 하고 바로 온 거야. 엄마가 너무 화가 나잖아.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대사가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내가 그래서 가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들도 사람이야 사람. 내가 왜 아들도 사람이 하는지 자기 이해되겠지? 어? 어? 나 자기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 말 안 했는데. 남편도 사람이야, 사람! 이번에는 자기 믿었단 말이야! 사람이야. 아, 그 프로 보면 너무 짠하더라. 그래서 그 심리치료 하는 데서 엄마가 그 하잖아. 심리치료에서 그 본인의 분노를 발산하는 거 하잖아. 거기서 인형 같은 거 막대기를 때리는데, 아! 하면서 막 때리는 거가. 되게 슬픈 장면이야. 진짜 막 눈물 나는 장면인데 인터넷에는 유머 짤방으로 돌아다니더라고. 아니 그 어머님의 아들 호르몬이 이제 아들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 아들이 정신 차려서 해야지. 냉철 TV 보고 이제 열심히 일도 해서 모은 돈으로 주식도 사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 해야지. 나같이.
대한민국 1등 효자는 그건 나야. 냉철이야. 인정. 자기 인정해. 자기 인정하지 진짜. 1등 효자는 냉철이야. 대한민국 효행상 그거 빨리 가져오라고 빨리 전화해서 해. 왜 안 주는 거야. 대한민국 효자상 왜 안 줘. 나 진짜 할 말 많은데 아마 내가 얘기하면은 어디 산에 끌려가서 죽방 맞는 거 아니야 회장님. 회장님한테 옛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삼남인데 큰아들한테 다 몰아주지. 근데 큰아들이 알짜 다 가지고 있어. 뭐 사실 하나가 해야 되는 비즈니스. 아,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가서 산에 끌려갈 수가 있어.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아 빨리 올려주세요 좀. 나도 진짜 주주도 사람이에요. 빨리 좀 올려주세요. 아, 가겠지. 걱정 안 해. 자, 또 뭐 있냐. 한진카는 이제 게임의 영역이야. 이제는 뭐 형도 알아서 해. 대한항공은 저렴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 근데 한진칼은 5만 원이면 내가 경영권이 걸려 있어. 그럼 난 더 사. 경영권 게임 때문에는. 근데 밸류에이션은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싸지 않아요? 알잖아. 뭐 사라 팔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그런 거고. 우리 그 미선 씨가 쏘아 올린 작은 이태크 완전 꼬라박네. 아니 괜찮아. 서저히 봤겠지. 어떻게 매일 올라. 한 이틀 올랐잖아. 우리 오늘 내 거 뭐 동일방역도 터지고 나이스 DMB도 터지고 뭐 터져. 근데 오늘 계좌가 올랐다? 장이 진짜 좋아. 장이 미쳤어 지금.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카페에 수익률 막 인증글 올라오고 약간 조짐이? 근데 조금 더 갈 것 같아. 조금 더 갈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먼저 가는 것도 막 날랐잖아. 지어서부터 야 지금 내 친구 걔 회장님 됐어. 빨리 축하 전화 해야 되는데. 근데 전화 안 하지. 왜냐면 우린 또 잘 나가는 사람 또 전화하면은 얘가 또 돈 빌려 달라고 전화. 안 빌려 안 빌려. 야 이거 봐. UTI 오늘 내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펀드에 종목 들어 있는데. 수익률이 거의 200%에 육박해. 이게 우리 여기서 이거 전재산 몰빵했어 봐 이거. 할걸. 아니 괜찮아 괜찮아. 행복하잖아. 뭐 꼭 이거 먹어야 되나? 지어소프트 먹어야 되나? UTI 먹어야 되나? 먹으면 더 좋지. 먹으면 아니 너무 행복하려고 하지 마.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너무 행복. 이번에 사태 버닝썬 사태 있잖아. 다 뽕 맞고 있잖아. 나는 뽕 안 맞아도 이렇게 행복한데. 행복의 총량을 생각해야지. 그게 행복을 끌어당겨 쓰는 거라니까. 뽕을 맞는 순간에는 기분이 엄청 좋아. 근데 결국은 그 불행이 나중에 몰려오잖아. 그래서 총량을 하면 그게 절대 행복해진 게 아니야. 우리 행복의 총량이 중요하잖아. 나는 매일 뽕 맞은 것 같이 좋은데. 아니 너무 좋은데. 장단자 그 기분 좋아. 뭐 일도 잘 되고 애기들 뭐 보고 막 노는 모습 보면 기분 너무 좋아. 애들도 뭐 건강하고 예쁘고 너무 좋잖아. 그러면 됐지. 돈이 뭐가 중요하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여보. 내가 총각 때 열심히 등골 했기 때문에 여보 우리가 이 행복이 지켜지는 거야. 잘했어. 근데 너무 빨리 벌려고 하지 마. 그 너무 빨리 벌려고 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방식을 하면 이런 생각 들 거야. 아, 이 대박장이에요. 지금 상한가 팍팍 가고 지어서부터 몰빵 레버리됐으면 인생 역전인데. 나 오늘도 이마트 한 주 샀어. 근데 이런 거를 들고 있으면 내가 이제 투자 그룹이 여러 개인데 어떤 투자 그룹에서 내가 막 발표하면은 어떤 때는 펀드의 반이 막 내 종목이고 막 이런 경우 있어. 스터디에서 내 종목 위주로 막 굴러가는 데도 있는데 전문 투자가들 앞에서 내가 이마트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기시다고 딱 기싸다고 때린다. 어디서 이마트 같은 거, 야이씨. 와! 야이씨! 저래, 안 가? 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아, 이런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 대박장에서 빨리 자기들 딱 세력해가지고 지금 날려보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재지주들 삼보판지 쭉쭉 날아가고 막, 날아가는데 여기서 이마트 하고 있으면 얼마나 서럽겠어. 서럽지. 몰빵하고 있으면 서럽지. 근데 우리 거 잘 가는 거 쪽 잘 가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지수보다 10% 비트하는 게 내 목표야. 지수. 그러니까 연 만약에 지수가 5% 올랐다. 그럼 내가 15%가 목표고 지수가 만약에 20% 올랐다. 그럼 내가 한 30% 내가 수익률 내는 게 그게 목표야. 그렇게 하면 부자 돼. 그렇게 하면 부자. 예전에는 무조건 100% 이상이었지. 예전에 100% 이상이었지. 그때는. 그때는 자금이 작은데 지금 뭐 지금도 작긴 하지만 한 종목에다가 다 해가지고 자기 나중에 생각해봐. 나 몰빵 쳤어.
뭐 지효수부터 말해 몰빵했는데 어? 횡령 나든지 뭐가 이제 사업이 빠그러드든지 해가지고 하한가 한 3번 맞았다 깡통 나버렸어. 하한가 한 번 반이면 깡통이야? 한 방에도 깡통 나? 한 방에도? 깡통 났어. 이렇게 거짓했어. 근데 합병으로 난 이제 없는 거야. 어? 그 자기 그러면 어? 식당 일 막 하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 자기 들어오면 막 게임 막 하다가 불에 벅벅 긁은 날 보면서 어? 아 치킨값 달라고 빨리! 치킨값 빨리 달라고! 자기 일당 벌어가지고 6만원 벌어갖고 왔는데 어? 2만원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막 하면서 현기증 나. 그 자기도 그거 하는 거야.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그가 그렇게 된다니까. 순식간이야. 뭐,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길게 행복을 지키는 게 중요해. 여보, 돈 많으면 될 것 같지? 우리 그때 미국에서 봤잖아. 미국에서 재벌집 아들인데 자산 계속 팔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산에 그 땅 있잖아. 나한테 좀 중개 좀 해달라고, 팔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시행사 만나고 막 그랬었잖아. 잘 안 됐어. 왜냐면 불륜 값이 너무 세더라고. 그렇게 된다니까. 재벌 있으면 뭐해.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인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아. 투자판에서도 금수저들이 있어. 예전에 좀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보야 좀. 좀 바보야. 대학도 안 나왔어. 근데 어머님이 의대 교수고 이 집안이 진짜 빠방해. 진짜 전라도 쪽에서 되게 빠방한 친인척들도 막 그쪽에서 막 되게 잘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만 이제 막 고졸에다가 이제 막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자주 싸우고 그래. 그런단 말이야. 사모님도 의사야.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땡겨. 어? 근데 이 머리가 안 되잖아. 주식에서 어떻게 됐겠어? 까죠. 어? 대박나? 슈퍼게임 됐어. 금수저는 못 이겨. 슈퍼게임이. 슈퍼게임이 됐어. 그 사람 슈퍼게임이 될 동안 나는 아이언맨 게임이. 아이언 엔트. 어? 걔 흑수저 아닌가? 아이언맨? 어? 그러니까 동굴에서 힘들게 그거 고물 만쳐가지고 맞는 거 아니야? 흑수저 맞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흑수저 누구 있냐? 마블의 흑수저. 스파이더 개미 해야겠다. 스파이더 개미. 걔 흑수저 아니야, 걔. 아이, 걔 정도면 은수저지. 그 정도면 은수저. 그게 무슨 흑수저야. 어? 그 정도 갖고 우리 흑수저 그랜드 마스터 걔 오면 우리 비싸다. 또 뭐 있냐, 오늘 종목. 아, 종목들이 막 가니까. 어, 풀무원 안 팔았는데 봐. 풀무원 또 다시 밑에서 가잖아. 요새 살짝 눌림목 주고 가잖아. 어, 원체 싸니까. 아 오늘 저거 샀다. 오늘 정다운 그때 여기다 샀잖아. 막 빠지는 거야. 오늘 바바바바바 빠지더라고. 막 샀어. 형들 사라는 건 아니야. 정다운 샀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미 얘기하는 종목이니까 막 얘기하는 종목도 다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아 음식료주 간다 생각해도 뭐 동우판 뭐 이런 것도 좀 사놨는 건데 하나도 안 되네. 안 된다 야. 아 조금 샀어. 또 떨어지면 또 물 좀 타지 뭐. 아 이지바이오 이거 씨 이제 안 되네. 아 어떻게 사자마자 다 먹어 우리 부자지. 어째 그리고 떨어질 거 물 탈 거 감안해서 샀잖아. 한진가 팔동 갔다가 갑자기 눈에서 물이 막 나오지? 기다려 보자고요. 괜찮아. 어, 여유 있게 해야 돼. 주식은 여유 있게 해야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돼. 어, 뭘 가르치는 것 같다. 아, 저는 저 주식을 여유있게 할래요. 자기한테 가르쳐도 되잖아. 주식은 여보, 여유있게 해야 돼. 그, 마음 편안하게 해야지. 조급하면 안 된다고. 대부 시스터즈 이거 오는 것도 대박장에서 이거 찌질거리고 있잖아. 이게, 이런 기다림이 필요해. 아니, 지금 막 시세 난 것도 대한항공도 그렇고 똑같았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모든 게 그래. 그냥 바로 되는 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아니 있긴 해.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돼. 그냥 그럼 되는 놈만 되는 깨끗한 세상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이 순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뭐 사고 팔았는지나 좀 보자. 형들이 이거 좀 도움이 되나 봐. 오늘 대한약품 좀 샀고 LTBQ 아침에 좀 샀고 정다운 무거 추가해서 물 탔고 응? SK이노베이션 팔았고 다 팔진 않고 좀 팔았고. 아 오늘 봐 파라다이스 봐. 파라다이스 지금 몇 번째 먹는 거야 여보. 파라다이스 봐 보여? 몇 번째 먹는 거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쉽네?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주식 이렇게 쉬운데 말이야. 쉽지? 응? 이렇게 쉬운데 말이야. 이렇게 쉬워요.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욕심 안 부리면은 쉬워. 또 뭐 했지? 어, 이마트 한 주 샀고. 아까 얘기했잖아.
대한항공 좀 팔고. 좀 팔았어요. 오르면 좀 팔아. 나는 올까 빠사야. 올까 빠사야. 근데 지금 장이 봤더니 잘못 너무 확 팔면은 그냥 털리는 장이야. 그냥 털리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여유 있게 하면 돼. 다시 내려올 거 생각하고 조금만 파는 거야. 그리고 더 날아갈 거 생각하고 조금 파는 거고.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 잘할 수 있는지 알아, 여보? 얼만큼 파는 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냐고.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면 돼요, 여보. 경험이 쌓이고 기본적 분석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내가 실 가치보다 얼마나 한지 그 느낌이야 있잖아. 얘가 날아가는데 그리고 막 쭉쭉 가는데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어? 해봐야 한다는 거잖아. 아니 그 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냥 편집하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 뭐 교육 방송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주주도 사람이야 사람이 하나로 끝났어. 자기 주식 봐? 응, 뭐 팔아야 될 거 있나 보고 있어. 어, 다 수익 났네? KMH 하나 빼고? 파라다이스 조금 줄여야지. 얼마 못 먹었는데? 너무 비싸게 샀나 봐. 자기 은근히 욕심이 많이 늘었다. 아니 얼마나 먹으려고 인생 역전하려고 그래? 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치킨 값이나 벌고 그냥 재미나 보는 거야. 그냥 더 그래, 더. 사실 우리 계좌 이거 신경 쓰지도 않잖아. 우리 사실 이 계좌 있는지도 몰랐잖아. 응, 나 그래도 재밌잖아. 게임하는 거 같지? 응, 응. 재밌지? 어. 그리고 먹으니까 재밌지? 응, 응. 이렇게 하면 못 떠난다니까? 응.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미를 맛보면은 못 떠난다니까? 이게 느는 거를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 이렇게 차곡차곡 느는 숫자로 따박따박 느는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여보, 이거 봐봐. 여기서 사실은 나는 오늘 좀 주춤할 거라고 봤거든? 근데 팍 뚫었잖아. 지금 전고점 최고점이 2, 2, 4, 1이잖아. 근데 이거 딱 뚫었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떨어져. 어? 뚫었잖아. 이러면 다시 그 전저점 있잖아. 2350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높아. 한번 주춤하고 갈 수 있는데 가능성이 좀 높아. 시세 받은 거를 좀 줄여가지고 시세 못 받은 거를 조금씩 사놓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말 알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야, 장이 좋네. 어. 자, 이 좋은 장 누리시고 방송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그럼 들어가세요.